대한민국이 미국의 최신 전투기에 준하는 차세대 항전 장비 개발의 성공의 화제입니다. 최근 중국이 사막 한가운데서 미국의 모형 항공모함을 만들고 타격 훈련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세계가 떠들썩한데요. 중국이 정말로 미국과 전쟁을 하려 한다며 겁에 질린 사람도 있었으나 대다수는 중국의 형편없는 군사 역량으로는 절대 항모를 맞추지 못할 것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엉터리 유도장치가 장착된 미사일로는 제대로 맞추기만 하면 다행이란 것인데요. 특히 미사일을 발사할 중국 군용기들의 엉터리 항전장비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혹평을 쏟아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은 묵묵부답을 일관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한국이 새로운 항전장비를 개발하자 깜짝 놀란 모양새입니다. 자신들도 고생하는 차세대 항전장비를 순식간에 만들어낸 한국의 기술력에 경악한 것인데요. 대체 얼마나 대단한 장비를 만들었기에 중국이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일까요? F-15 계열 전투기 중 가장 뛰어난 에비오닉스를 탑재한 전투기는 일본의 F-15J와 이스라엘의 F-15I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에비오닉스, 항공전자의 합성어로 우리말로 항전장비라고 부르는데요. 전투기의 핵심 장비 중 가장 으뜸가는 것을 꼽으라면 항공전자 장비를 꼽을 수 있습니다. 항공전자 장비는 약 30여 종의 장비들이 하나의 체계에 통합이 됩니다. 그런데 KF-21이 현존 전투기 중 가장 뛰어난 항전장비를 탑재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KF-21의 항공전자 장비 중 항법 장비 같은 핵심 기술들이 개발되어 항공전자 통합시험 장비실에서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KF-21 조종성 평가 시뮬레이터 HQS에는 KF-21과 똑같은 조종석이 설치돼 있고 조종석 앞에 넓게 펼쳐진 화면에는 실제 한반도 지형을 똑같이 스캔한 정보가 구현돼 KF-21을 미리 조종하는 시험을 할 수 있게 HQS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생김새는 오락기를 닮아 있지만 실제 KF-21의 조종석을 그대로 옮겨다 놓은 최첨단 장비입니다. 카이는 KF-21 개발 일정 단축을 위해 총 4대의 HQS를 개발했습니다. 3대는 비행제어 시험을 담당하고 한 대는 비행제어, 유압계통, 전기계통 통합 환경을 구현해 초도 비행 전에 가만 기준과 설계 검증에 활용하는 아이언버드 시험 장비입니다. KF-21을 위한 HQS는 100% 국내 기술로 개발됐다는 것에 그 의미는 남다른데요. 카이는 과거 T-50 고등훈련기를 개발하면서 HQS를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FA-50대는 로키드 마틴의 기술과 설계를 도입했지만 당시 카이는 단순 제작 조립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KF-21의 HQS는 한국의 기술력으로 개발했기 때문에 그동안 한국의 항공기술이 얼마나 발전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항전장비의 용도 확장과 신규 개발을 위해서라면 반드시 이 HQS가 필요한데요. 그래서 한국은 2016년부터 HQS 개발을 시작하게 됩니다. HQS가 개발하기 어려운 이유는 전투기에 들어가는 모든 항전장비의 체계 통합이 이뤄져야만 개발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또한 전투기의 모든 항전장비 기술력 그 자체이므로 어느 국가나 개발사도 기술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그동안 부족한 기술적인 사항은 산학연 협력과 해외 유수업체의 기술 자문, 선진 사례와 기술 분석 등을 통해 국산화를 이뤘습니다. 현재 HQS는 1차 개발을 완료한 상태인데 추후 KF-21 설계 변경이나 장비 추가 일정에 맞춰 항전 체계도 업그레이드할 수 있게 됐습니다. KF-21의 모든 무장이 완료되는 2026년까지 공대공 무장체계, 2028년 공대지 무장체계, 2030년 공대함 무장체계 통합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KF-21 시제기 초도 시험 비행이 시작되는 내년 7월이면 주요 항전체계의 완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KF-X 개발 당시 한 현역 공군 관계자는 4대 핵심 기술, 항전장비, 통합 OS, 엔진을 개발해낼 수 있느냐에 따라 KF-X 사업의 성공 여부가 갈릴 것으로 전망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이 어려운 일들을 차근차근 한국의 기술력으로 이룩하고 있습니다. 이미 잘 알려진 4대 핵심 기술과 통합 OS는 개발이 완료됐고 항전장비도 국산화율을 높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직 한국의 기술력이 접목되지 못한 건 엔진 분야 단 한 곳입니다. 과거 한국은 항전장비의 개발이 어려운 것을 미리 파악하고 KF-21의 기체가 설계되기 훨씬 이전인 2005년부터 이미 항전체계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통상적으로 항전체계에는 모든 장비를 통제하는 여러 구성체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성장비로는 미션컴퓨터, 무장컴퓨터, 통신, 항법 시스템, 자동조종장치, 전자항공관리시스템, 충돌방지장치, 전방상향시연기 HUD와 헬멧시연장치 HMD, 다기능시연기, 디브리핑 장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항공기 두뇌로 불리는 미션컴퓨터는 탐지하고 판단하여 조종사의 즉각적인 제어를 돕습니다. 또한 모든 전투 상황을 녹화 및 분석을 통해 통신, 항법, 식별을 걸쳐 전투기의 모든 임무를 담당합니다. 이 미션 컴퓨터는 이미 2010년 개발 완료되어 현재까지 검증이 진행 중입니다. 이 검증 절차를 지상에서 먼저 검증하기 위해 항공전자 통합시험 장비가 개발된 것입니다. 이 실을 KF-21의 지상 조종석에 탑재한 것이 바로 조종성 평가 시뮬레이터 HQS입니다. 내년 7월 이전까지는 무장체계를 제외한 거의 모든 항전장비와 체계가 통합되어야 초도 비행이 가능한데요. KF-21에 국산 에비오닉스가 들어가 있지 않다면 내년 7월 초도 비행 일정은 계획할 수 없는 점으로 미루어 봤을 때 이미 한국은 국산 에비오닉스 개발에 성공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이를 뒷받침해주는 것이 국산 HQS를 실제 체험해본 전투기 조종사의 평가로 세상에 알려졌는데요. 해당 조종사의 말에 따르면 국산 조종석은 너무 단초로운 조종석이 당황스러웠다고 전했습니다. 이로 인해 조종석이 넓어졌고 편의성도 높아졌으며 이와 함께 조종가는 단순화되고 직관적으로 구현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KF-21의 조종석 콕핏은 F-35와 유사한 글래스 콕핏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이 콕핏은 조종사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필수 비행 데이터, 항공기 데이터 및 통합 전자전으로 들어오는 위협 정보를 선택적으로 시연해 조종사에게 최적의 대응 방법을 제공해줍니다. 이와 함께 HOTAS 기능도 있는데요. 이는 조종석 내에서 음성으로 제어할 수 있는 DVI 기술도 적용되었습니다. 쉽게 말해 긴박한 상황에서는 손으로는 조종을 하면서 음성으로 다른 명령을 시전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KF-21이 기존 4세대급 전투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성능적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현재 시뮬레이션으로 알려진 KF-21의 특징 중 하나가 쌍발 엔진을 장착한 전투기라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 엔진 덕택에 놀랍도록 빠른 가속이 가능해 지면과 수직 방향인 90도 기동에서도 놀라운 추력과 안정성을 보여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F-22가 자랑하는 일명 코브라 기동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빠른 선회 능력으로 한국이 보유한 어떠한 전투기보다 신속한 민첩 기동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F-21의 비행 제어 시험은 시험실 시험과 지상 시험, 비행 시험으로 진행됩니다. 시험실 시험에서 비행 시험으로 갈수록 실제 항공기의 비행 환경과 같아집니다. 100% 국산 HQS의 최대 장점은 전투기 개발 단계에서부터 시험 조종사가 참여해 비행 제어 시스템의 테스트 및 검증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엔지니어가 해석 단계에서 발견하지 못했던 시스템 오류를 발견할 수 있고 개발 단계에서 조종사가 제공하는 정보에 따라 설계 및 수치 모델이 변경되기도 합니다. 과거의 HQS는 조종성 예측 및 평가 용도로만 한정되었으나 KF-21을 위한 HQS는 비행 제어 시스템 개발의 통합 예측 도구로 그 위상과 역할이 비약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카이 측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세계에서 현존하는 가장 진보한 HQS가 한국이 개발한 KF-21의 HQS라고 언급할 정도로 현재 한국의 HQS 기술력은 세계 최정상급입니다. 이는 록히드 마틴 엔지니어들도 인정했는데 당시 록히드 마틴 관계자는 한국의 항공기술력이 이렇게 선진화된 기술을 갖고 있을 줄 몰랐다며 너무 충격적이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미국 측에서는 한국이 처음 전투기를 개발하고 당연히 기술도 낙후될 것이라 여겼는데 막상 그 실체를 봤을 때 자신들과 큰 차이가 없거나 일부 기술은 자신들보다 선진화된 기술을 두 눈으로 목격했으니 경악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KF-21의 비행 제어 시스템은 3중 디지털 플라이바이와이어를 채용했습니다. 디지털 FBW는 조종관과 항공기의 비행 제어 장치가 유압 시스템으로 물리적인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자 제어 시스템으로 연결되는 방식인데요. 최신의 전투기 기체들은 공기역학적으로 점점 더 불안정한 형상으로 설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로써 기동성은 최대치로 높여주는 반면 비행 안정성은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 디지털 FBW입니다. 기체가 불안정하니 조종사가 조종간을 잡고 일일이 기체를 컨트롤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작전 임무 수행은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1초에도 수십에서 수백 번 전투기의 상태를 측정해 비행한 정성이 떨어지면 바로바로 미세하게 조종면을 움직여 안정적인 비행을 돕는 것입니다. 이 플라이바이와이어 기술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실감하게 해주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록히드 마틴의 개발팀 스컹크 웍스는 FBW와 적절한 추력을 가진 엔진만 있으면 자유의 여신상도 날릴 수 있다고 장담할 정도로 최신의 전투기의 비행 안정성은 조종사의 능력보다 FBW에 의해 결정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KF-21의 FBW 특징 중 하나가 3중의 디지털 FBW 시스템이 적용됐다는 것입니다. 이는 동시에 작동하면서 서로 고장 여부를 감시하고 설령 어느 하나가 고장나면 서로 임무를 대체해 조종사의 생존성을 극대화시켜줍니다. 지금까지 보셨듯이 우리 전투기 KF-21은 세계 최고 수준의 항공전자 장비로 무장한 최첨단 전투기로 아주 순조롭게 개발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철저한 검증까지 거치고 있으므로 내년 10월 비행시험 역시 매우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국이 개발한 차세대 전투기가 우리 영공을 수호할 날이 기다려집니다.